아직 한 발 남았다. 네, 안녕하세요. 어부어부입니다. 어부어부. 자, 커넬이에요. 오늘 커넬을 갔는데, 커넬까지는 아시죠? 캡틴 쿡 드라이브에서 이쪽으로 하면은 이제 칼텍스 포인트가 있는 거고, 이쪽으로 가지 마시고 쭉 들어와서, 여기 라운드바가 있습니다. 라운드바에서 우회전 쭉 돌아와서, 끝에 와서 보면, 일단 돈 내고 가는 돈 내고 들어가는 지역은 이쪽이에요. 이 길입니다. 케이프 솔랜드 드라이브라고 하는 데고 쭉 따라 들어와서 쭉 계속 끝까지 가다 보면 여기가 바로 이제 고래 볼수 있는 고래 포인트라고 그냥 말을 하는데 여기입니다. 여기. 근데 이 지역 이쪽 주차장까지 오면은 이제 8불을 내야 되고 8불을 안 내는 방법은 여기에 바로 아까 내 라운드바에서 쭉 해서 이쪽 길로 왔는데 이제는 그러지 말고 여기 길로 와서 쭉 들어와서 여기다 파킹을 합니다. 여기 그냥 주택가예요. 여기다 파킹을 하고 여기서 걸어 들어와야 돼요. 걸어 들어와서 쭉 와서 여기서 이쪽으로 간 다음에 여기를 쭉 와서 여기 사거리에서 이제 헷갈리시면 안 돼. 여기에서 이쪽으로 해서 직진으로 해서 이렇게 조금 돌아서 쭉 내려오면 됩니다. 그러면 내내 이 근처로 오는데 여기에 와서 요렇게 와서 아마 풀밭 많은 쪽이 예 아마 이쪽일 겁니다. 요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고래 포인트에다 주차를 하시고 이렇게 오든가 아니면 이쪽에서부터 걸어서 내려와서 요 길입니다. 요쪽으로 보면 내려가는 길이 있어요. 요로 쭉 내려가서 지금 잡았던 장소는 바로 이 지역이에요. 이 지역 높은 자리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. 근데 다음에 나올 영상들은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서 여기서 잡은 겁니다. 여기서 잡거나 그런 영상이 지금 섞여 있어요. 그러니까 이 지역을 다시 말을 하자면 그냥 여기를 통틀어서 이제 고래 포인트라고 말을 하고 주차장 맨 끝편이라고도 말을 합니다. 커넬 지역에서 돈 내고 들어가는 내셔널 파크 주차장 맨 끝편 고래 보는 곳 그곳에서 내려오고 하는 길은 이쪽으로 해서 요로 요쪽으로 중간쯤에 여기서 이 중간쯤 여기 있는 데에서 중간쯤에 내려오는 길이 있다. 와서 여기서 오른쪽으로 더 가면은 쭉 들어갈 수가 있어요. 갯바위 여기 낚시 더 좋은데 지금 보시는 영상은 여기서 잡는 거고 여기서 요쪽 앞으로 쳐서 잡는 거고 그 다음번에 나오는 것들은 여기서 잡는 것들이 있다. 고래에서 고래 포인트에서 잡았던 게 여기 있다. 여기가 커넬 고래 포인트라는 곳이다. 라는 걸 설명드린 거예요. 이상. 생각하기엔 다시 커넬에서 너울성 파도를 보고 캐스팅. 오케이. 캐스팅하고 높은 자리로 갈게요. 바람이 아까 전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부는데 지금은 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불어요. 바람이 아주 지멋대로 불고 있습니다. 자, 살짝 들어가는데 좀더 둘게요. 다시 뜨고 줄 주고
다시 살짝 견제. 다시 뜨고. 이길 참 애매하게 합니다, 지금. 현재 톡. 오케이. 아, 이거 올라와야 되는데. 어렵지가 않아요. 브렉 좀 잘 주고. 여기서 띄워야지. 안 그러면은 박으니까 띄워야지 파도 타는 것처럼 겉절을 세워서 이렇게 올 수가 있어요. 오케이. 넘어왔고. 오케이. 못 나가게. 잡아 끌고. 이렇게 와서 안전한 데로 이동. 밀어줘야 돼, 파도가. 쭉 밀면 쭉 와서 살짝 잡고 있고. 살짝 당겨서. 자, 회전하게.